네, 2023년 2월 10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서 피의자로 표기됐습니다. 피의자로 전락한 이재명,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2월 10일 오전. 역시 그 특유의 깡다구 깡을 부렸습니다. 피의자로 전락한 이재명의 깡. 그 깡을 검찰을 향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빠락빠락 내세울 게 아니라 화성 17형 또 고체 연료 ICBM 등을 공개하면서 빠락빠락 대드는 김정은을 향해서 이재명은 깡다기를 부릴 생각이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가 2월 7일이죠. 성남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중에는 대장 중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정진상 씨도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영장에 이재명과 정진상을 배임 혐의 등의 피의자로 표시했습니다. 백현동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수사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잘 아시겠지만 2015년에 백현동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 국책연구소가 있었어요. 이걸 어디로 옮겼더라? 호남 어디 지역으로 노무현 정권에서 다 정부기관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게 했기 때문에 내려가게 되죠. 그 남은 땅을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였는데 김인섭이라고 아주 유명한 로비스트죠. 이재명한테 특히 힘을 많이 쓴다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회사와 관계를 갖고 그리고 나서 이쪽이 개발이 되는데 원래 그 모든 땅은 무슨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은데 그게 다 풀리면서 이 디벨로퍼 측은 한 3천억 정도의 이익을 챙기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특혜를 줬느냐? 이 과정에서 김인섭 씨는 70억 원을 받기로 했고 로비를 하는 데까지 뭐 등등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김인섭 씨가 나중에 이 돈이 문제가 된다고 소송을 걸어요. 디벨로퍼 측에. 소송을 통해서 이제 결정되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한다. 이런 거는 이렇게 이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소송에서 결정돼서 하게 되면은 시비가 좋을 것 같아서 소송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장난을 쳐놨었죠. 처음에 이 사건은 경기 남부 경찰청이 수사를 했었죠. 그래서 그들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성남지청으로 넘겼던 건데 성남지청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서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지금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경기 남부경찰청이 수사한 바에 따르면 정진상과 김인섭 씨는 2014년 4월부터 15년 3월까지 한 1년이 조금 안 되는 11개월 사이 115차례 통화했습니다. 115차례. 저 이번에 그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야당 의원들이 한동훈 씨가 장관이 되기 전에 김건희 씨하고 카톡을 주고받은 게 312건이다 하고 시비를 많이 거는 게 있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카톡 보내면 하나 딱 보내고 엔터 치면은 뭐 카톡 통화 중에도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100번씩 이어가더라고요. 그 문자 하나하나 보낸 게 다 세면 300몇 건이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300몇 개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부풀려서 이렇게 띄운단 말이에요. 그냥 1회 내지는 2회 하는 걸 수가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인들의 장난인데 그와 비슷한 장난이 노무현 정권 때 있었어요. 김대중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대북 선고까지 한 걸로 해서 다 드러나고 그 무렵에 이 노무현 정권도 이북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NLL에서 서로 이렇게 뭐가 있으면 서로 통신을 하자 뭐 그런 합의를 했었습니다. 합의를 했는지 뭔지 알 수가 있나. 자 그렇게 됐는데 2004년입니다. 2004년 7월 달로 제가 기억하는데
북한 경비정이 NLL을 넘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야야야야 하지 마뭐 그랬는데 이놈들이 막 내려오니까 우리가 뭐 사격을 했을 거예요. 위협 사격인가 해서 그들이 돌아갔는데, 그리고 나서 저쪽에서는 야 우리 통신을 했는데 니들이 쐈다 그래갖고, 그 말을 듣고 우리 합참에서 거꾸로 우리 군을 수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배들이 침몰하면 SOS 치는 통신 있죠? SOS 치는 통신은 전 세계 모든 배들이 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조조해 주죠. 남북한 함정도 서로 통신 주파수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SOS 그 통신망으로 서로 통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북한 선박이 내려왔어요. 그 7월 14일 오후 4시, 5시쯤인데. 그러니까 이제 북한 배가 내려오니까, 야! 근데 북한 측이 먼저 그랬구나. 야, 지금 남하하는 거는 중국 선박이다.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오는 귀측, 남측 경비함은 변침하여, 변침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군에서 이거를 통신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이걸 갖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뭔가군요. 북한이 일방적으로 딱 남하하는 거는 중국 선박이다. 변침하라. 남쪽 배는 돌려라. 그래서 우리 측에서 야, 인마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북한 부를 때는 백두산, 여기는 한라산이 백두산 나와라. 그러고 하니까 그쪽 대꾸 안 하고 뭐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간게 아니라 각자 던지는 거. 그걸 가지고 그때 8차례 통신이 있었는데, 통신을 우리가 무시했다고 해서 우리 군을 처벌하려고 그랬습니다. 그게 민주당 정권, 노무현 때 있었던 건데, 그와 똑같은 작태를 지금 김건희, 한동훈 카톡에 대해서 적용을 시켰던 거죠. 네. 비슷한 정을 시켰던 건데, 이 정진상과 김인석 간의 통화는 상당히 장시간씩 115차례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재명 씨는 서울중앙지검에 또 출두했어요. 서울중앙지검은 9시 반에 나오라 그랬는데, 아, 나 바쁘고 하니까 뭐 11시에 간다 그래놓고서는 11시 반쯤에 갔죠. 11시 24분쯤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중앙지검 앞에 가서는 또 장황한 연설을 했습니다. 사실만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다. 성남FC 사건은 아직까지 뚜렷한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연 추가 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두 번째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정되는 궁박한 이들이 바뀐 진술 이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검부재, 무검주재. 검찰이 있으면 죄가 나오고, 검찰이 없으면 죄가 안 나오고, 검찰이 있으면 죄가 검찰이 없으면 죄가 나온다고 하면서, 곽상도 씨에 대해서 이번에 뇌물이 무죄 난 거. 이 곽상도 무죄권에 대해서는 참, 이거는 사법부가 한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한게 아니라. 근데 정말로 그, 참,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건 뇌물로 봐야지. 아니, 곽상도 아들한테 성과급하고 퇴직금으로 50억을 줬다.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줬다. 곽상도를 위한 게 아니다. 곽상도 아들이니까 그 회사에 취직이 된 거지. 이건 참 재판부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윤석열 정부로 돌려서 곽상도 50억 뇌물 의혹은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이재명 잡겠다고 쏟은 수사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재명이 주장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반 이재명 계열의 시민단체들이 왔고 뭐라 그러니까 그걸 끊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상당히 그럴 때 보면 이재명은 강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딱 쳐다보고 있으면 한기 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깡다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검찰 조사를 지금 받고 있을 텐데, 검찰은 A4 용지 200쪽 정도의 질문을 준비한 것 같고, 이재명 씨는 자기가 서면으로 준비한 A4 용지 33쪽 정도의 서면 진술로 각자 주장하는 거지. 저기는 검찰이 질문하는 거에 답변은 안 하고 자기 질문 써간 것만 이거 갖고 끼워 맞추든 말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씨가 대단한 깡을 발휘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씨가요, 그래도 민주당이라고 하는 공당의 대표로 있잖아요. 그럼 2월 8일 날 북한에서 저렇게 열병식을 하고, 그리고 언제지? 지난해인가는 울릉도 쪽으로 미사일을 쐈는데 그게 속초 앞바다에 떨어졌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났을 때 이북에 대해서 뭐라고 말 못하나? 지금 와서 보니까 북한에 800만 달러라 그러더니만 뭐 김성태 씨 진술이 더 올라가면서 1000만 달러,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줬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300만 달러는 이재명이가 이북에 갔을 때 벤츠를 제공받고 헬기를 제공받는 그런 편의를 위해서 미리 준 거다. 이렇게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사파들이 스스로는 정권을 잡기 어려우니까 아바타 될 만한 문재인, 이재명을 이렇게 옹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면은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그런 요직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국회의원으로 공천받아 진출하고 이러면서 계속 끌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민주당에는 지금 주사파가 버글버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돈 갖다 바치면서 어떤 관계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이런 정치인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자들이 우리를 망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여야가 중국에서 보냈다고 하는 정찰 풍선에 대해서 하는 거랑 대한민국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거는 지금 피의자로 전락하고 있는 이재명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북한을 상대로 통일하겠다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니까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대단한 깡, 검찰이 언제 오라 그래도 지 맘대로 가고 뭐 자기를 비난한 얘기 나오면 딱 쳐다보고 개양을 해 출마했을 때 개양이 호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고 뭐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하는 그렇게 깡다고 부릴 수 있는 이재명. 그 깡다고 김정은한테 부릴 수 없어? 돈 갖다 바치지 말고. 오늘 저희 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